했는데 오늘 오늘 행사를 종료하면서 오늘 행사를 함께 했던 그런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약간 이쪽 너무 시끄러워. 예, 예. 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8일날 사령관님이 지금 부임을 새로 하시기 때문에 이침식을 하신다니까 아까 말씀대로 외신 기자들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시간이 나시면 오세요. 여기서 아마도 잠잘 수 있는 자리는 제공을 하신다니까 우리가 많이 나와서 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중국이 이번에 완전히 미국한테 손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미국하고는 이제 무역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 연합뉴스TV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다시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하는데 협조를 해라, 협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한테는 대들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보면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가 아무리 지금 핵무기를 들고 미국한테 대들고 까불어도 우리가 쉽게 비유를 하자면 어린애가 무기를 들고 어른한테 지금 대드는 거예요. 위협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른의 입장에서는 어떡하겠습니까? 얘 무기를 내려놔라, 내려놔라 하고 달래는 거예요, 지금. 달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한 대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경까지 가면 안 되는데 이번에 북한이 또 미국을 협박을 했어요. 제재를 안 풀어주면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핵 내려놓기 전에는 제재를 풀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이 미국의 힘을 최대한 실어들여서 미국이 지금 하고자 하는 북한의 핵 제거를 하고 중국도 완전히 굴복을 시켜야 하는 그런 지금 시기에, 우리가 중요한 시기에 이 한미동맹 강화를 계속 외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불상사도 생기고 이렇게 하지만 어제도 선도기를 저 미제 예사관 앞에서 찍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지만 지금 보면은 문재인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돌아오는 걸 보면 대세가 아무튼 좀 기울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보면은 제가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를 잘 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첫째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지금 우리 애국하는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우리 애국 동지님들입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필요 없는 사람이란 지금 보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뭐라 하셨냐면은 유비무한을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보면은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대비해서 굉장한 지금 훈련을 하고 지금 거기에 대비한 그 연습과 훈련을 지금 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문재인은 우리 자국의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지킬 수호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나라를 수호를 해야 될 의지가 없는 저 사람을 믿을 수는 없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국민들은요 이 지금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고아 같은 그런 존재예요. 불쌍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없어야 될 존재들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김성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5.18에 대해서 전문가시고 젊은 시절부터 바쳐서 연구를 한 전문가를 이번에 5.18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배제를 시켜 부렸는데 앞장선 사람이 김성태입니다. 김성태 이자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일일이 하는 짓이 나라를 엎어먹는데 앞장서더니 이번에 또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임종석이가 저 전방에 시찰을 그 선글라스를 쓰고 그거 갔지 않았습니까? 국무요원들을 대동을 해갖고 비서실장은 비서들의 장일 뿐이에요. 어떻게 대통령의 그 국무위원, 나라의 국무위원을 비서실장이 대동을 해서 전방에 시찰을 갑니까? 그러면 김성태는 선글라스를 끼고 뭐 임종석이가 폼을 잡고 갔다 이것만 지적을 했어요. 국감에서 말이 안 돼요. 그거를 지적할 게 아니라 일개 비서실장이 대통령도 없이 자리를 비웠을 때 국무요원을 대동해서 전방에 시찰을 간다는 건 잘못된 거다고 이거를 지적해야 하는데 이사가 도대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이런 자는 없어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나라를 갖다가 공산화 시키려고 하는 이 존재들은 다 없어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꼭 필요한 존재는 우리 지금 동지님들.
예, 꼭 지금 시대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꼭 필요한 우리 동지님들,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각자 위치에서도 꼭 필요한 존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유비무한, 우리 지금 꼭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은 철저한 준비를 하는데 이 지금 정신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켜야 될 의무를 하지 않는 이 사람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준비를 하고 우리 스스로 훈련도 하고 연습하고 우리 스스로 지금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할 때입니다. 자, 이 지금 모레 연합 사령관님이 오시는 이 축하 행사에 많이 많이들 와주시고요. 우리 애국 동지님들이 날로 날로 늘어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한미연합 지금 여기 대표님께서, 전함성 대표님께서 이걸 시작을 하고 이 좌빨들에게부터 무척 공격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어떤 공격을, 진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공격을 받을 때 이분은 그래도 지켜나가갖고 오늘날 이르러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오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유튜브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조직의 당은, 리더자는 이끄는 사람이 강하면은 따르는 사람도 용기를 잃지 않고요. 이끄는 사람이 겁쟁이면은 따르는 사람도 다 겁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지금 험한 그런 좌빨들의 공격을 받고도 이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용기에 저는 찬사를 보내고요. 용장으로 저는 지금 말씀드립니다. 용감한 장수예요. 용장으로. 아무나 용장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 아스팔트에 우리 태극 리더들을, 동지들 이끄는 이 단체들, 장들요. 저는 용장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부 사심들이 있는 것 같고, 정말 어떻게 수고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정말 이 조남성 대표님이 용장입니다. 용장, 여러분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8일날, 9일날, 11일, 4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국장님들도 감사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예, 잠깐만. 아까 그 조남성 대표님 그 말씀 중에서 정치인은 배제한다, 거기에 예, 진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끝으로 월요일날 그 재판을 앞둔 우리 변희재 대표, 예, 응원의 말씀 한마디 끝으로. 우리 변희재 예. 대표님 힘내시고, 정말 외롭게 진짜 정의의 길을 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변희재 대표님이 지금 태블릿 PC를 지금 밝히고 외로운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모두 힘을 실어야 합니다. 지금 태극기의 리더자들도 모두 힘을 실어야 하고, 재판 과정도 시간이 나시면 좀 가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변 대표님이 하시는 이 지금 태블릿 PC를 꼭 밝히셔서 우리 변희재 대표님께서 영웅이 되시고 나중에 시대가 좋아졌을 때 꼭 필요한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분이 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변희재 대표님 꼭 승리하십시오. 애국 동지님들 모두 모두 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서청대로 가시는 겁니까? 예, 서청 내렸다 갈 겁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예, 우리 땅끝 TV 독자님이신 써니님, 써니님이 말씀이셨고.